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약 한 달 전인 2020년 10월 12일 오후 4시쯤이었어요. 일본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야마역 내부와 역 주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다발적인 신고였습니다. 요코야마역은 일본 가나가와현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하루 이용객 수가 무려 230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용객 수가 많은 역인데요. 만약 이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불보듯 뻔하겠죠. 즉각적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역 개찰구를 통제하고 나서 가스 탐지기를 이용해서 몇 시간 동안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냄새의 근원지를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체모를 악취소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죠. 며칠 전이었던 10월 초에 요코하마에 거주하고 있던 한 주부 츠키타가 이른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게를 나서근 순간 코를 찌를 듯한 이상한 냄새가 자극합니다. 이게 마치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고 마침 손소독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그 냄새인가 싶어서 손바닥을 확인했지만 이건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도쿄와 요코하마 근처에서 원인 불명의 악취 신고가 잇따랐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녀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이 악취, 지난 2020년 6월 초에 요코하마 인근 지역 가나가와현의 미우라 반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선가 역겨운 유황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고요. 이게 좀 때로는 고무 타는 냄새 같기도 했죠. 또 때로는 생선 썩은 냄새 같기도 했고요. 이 지역에서만 접수된 신고가 무려 300건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당연히 조사했죠. 하지만 가스 누출도 없었고 뭐 화학공장 사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바닷가 특성상 고래 사체가 해변에서 썩는 아, 그 냄새구나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라고 추정하긴 했지만 이 원인 모를 냄새가 워낙 역했기 때문에 쉽사리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 신고가 일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포착됐죠. 지난 10월 초에 그 일본에서 그 악취 난다고 신고가 있었던 그 같은 시기에 제주도 도심 곳곳에서 원인모를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즉각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뭐 하수도, 쓰레기장, 축산 같이 좀 냄새가 날 곳을 중심으로 원인 파악을 했죠. 아, 그래 봤더니 그 원인이 목초지에 뿌려진 음식물 퇴비인 것 같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역시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독 이 악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악취가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저명한 지진학자 리츠메이칸 대학의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는 이 지각 변동에 따라 냄새가 발생하는 건 상징적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이동을 하면서 암석이 이렇게 부서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4만 명의 사상자를 낸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인근 지역에서 한 달 전부터 고무가 타는 냄새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악취소동이 있었던 미우라 반도는요. 이곳에 사가미 해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관동 대지진은요. 진도 7.9급의 초강력 지진이었어요.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는 정말 엄청난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죠. 이로써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이건 일본의 지질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30년 안에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이다 라고 예고하는 정말 초대형 지진인데요. 예측 규모가 무려 진도 9.1입니다. 만약 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람만 예측컨대 23만 명.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2011년 3월에 그 쓰나미를 몰고 온 동일보 대지진의 사망자가
2만 명이었는데요. 이거보다 약 10배 이상의 숫자죠. 아니 도대체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뭐길래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피해를 경고하는 걸까요? 자, 트로프란 바닷속의 거대한 해저, 협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카이는 트로프가 위치한 그 지역의 이름인데요. 시코쿠섬 해역의 난카이, 그다음에 와카마야현의 도난카이, 시즈오카현의 도카이, 이 세 곳을 합쳐서 난카이 트로프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유독 지진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일본의 그 해저 밑에 판을 보면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해판, 태평양해판 이렇게 네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들이 서로 부딪히는 곳이다 보니까 지진 발생이 훨씬 높은 거죠. 그 중에서 북미판하고 태평양판이 부딪혀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최고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 그 중에서도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지진이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 이걸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초대형 지진 해일,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코 없었던 강력한 쓰나미입니다. 사실 일본은요, 지진 자체로 인해서 뭐 건물이 붕괴가 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해요. 워낙 내진 설계도 잘 돼 있고 또 국민들도 뭐 훈련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9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의 90%가 익사로 사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떠한 대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난카이 트로프, 이 지역에는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요. 특히 오사카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집안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무려 많은 주민들이 평균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거주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9월 일본 정부가 공개했는데 만약 이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진동이 있으면서 건물에 구조물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고요. 출렁출렁 거리는 게 그대로 보이네요. 아, 무섭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데요. 저 고층 건물은 피해가 엄청 날 것 같은데. 흔들흔들 거리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상하수도에 물이 타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리가 그 집안 시설들이 무너질 수 있고요. 사실 우리는 지진이란 것을 가깝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말 건물이 힘없이 주저앉고 도로가 막 엿가락처럼 휘어지죠. 10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진이 난 지 10분이 안 돼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고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한 일본 국민들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8.0 이상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1605년 그 최초 기록된 이래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기록을 보면 1605년부터 약 100년 후인 1707년 난카이 트로프에는 규모 8.6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군데가 전부 연동해서 발생했고요. 이때의 충격으로 후지선이 폭발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50여 년 후에 1854년에 규모 8.4의 안세이 지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1946년 12월 21일에는 난카이 지진 규모가 8.0이었습니다. 이때 6m 정도 되는 쓰나미가 몰고 왔고 700명이 사망,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의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를 분석한 일본 정부가 곧 일본에 대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에 일본 정부 소속 지진조사위원회가 자 그럼 앞으로 30년 안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걸
기존 70%에서 80%로 올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정부가 야 우리 지진 날 거야 지진 날 거야 막 80%야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왜 굳이 정부가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냐 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미리 알고서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 난카이 트로프가 자리한 이 해안에서 정체모를 악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안이 커져가겠죠. 게다가 주변 지진은 뭐 크고 작게 끊이지 않았어요. 2018년 6월에 오사카에서 규모 6.1의 강진, 2019년 12월에는 간토 지방에서 여진이 아닌 개별 지진이 이틀 사이에 무려 10번이나 잇따라 발생했죠. 여진이 아니고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악취뿐만 아니라 심해어의 출몰도 믿고 있는데요. 2020년 1월에 도야마현에서 길이 4m의 거대 산갈치가 포획되었고요. 지난 6월 도쿄 인근 앞바다에서는 6m 크기의 메가 마우스가 포획됩니다. 물론 이 심해어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지진과 관련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진이 자주 났던 일본에서는 거대한 이런 이상한 물고기가 나오는 건 지진이 날 징조다라는 믿음이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일본 정부가 쓰나미 발생 예측도 함께 발표합니다. 일본 남해안에 있는 70여 곳 지역에 30년 안에 3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26%라고 합니다. 이건 좀 낮네요. 뭐 숫자만 보면 높은 숫자가 아니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죠. 30년 이내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15%, 화재사고를 당할 확률은 1.1%, 태풍으로 이재민이 될 확률은 0.33%.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의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이 발생할 확률이 26%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부에서도 예견하고 있는 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하지만 만약 이 지진이 정말 발생한다면 일본과 굉장히 인접한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진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거대한 자연 앞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계속 경고를 받는 건 적어도 그 재앙이 닥쳐왔을 때 최소한의 대비를 하기 위함 아닐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물에 잠길 것이다, 대지진이 날 것이다 라는 것에 그저 비웃고 있다 보다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